네, 안녕하세요. 어부어부입니다. 어부어부. 자, 오늘은 어디 가서 뭐 잡았냐? 오늘은 버닝팜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버닝팜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그 게리비치 있잖아요. 게리비치 밑에예요. 게리비치가 여기가 이제 게리비치가 있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와타몰라가 있고 그리고 게리비치 그다음에 이제 버닝팜 이렇게 빠지는데. 그러니까 버닝팜에서도 그 이쪽은 이제 제가 여기를 왜 좋아하냐면 가끔 언제 오냐면 가끔 이제 등산을 하고 싶고 좀 그러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약간 여기가 드라마가 엄청 많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드라마가 있긴 있는데 엄청 많거나 막 이러진 않고 왜 그러냐면 좌우가 빛이야. 여기는 좌우가 빛이기 때문에 그냥 그 여기에 있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것뿐이지 뭐 물속에 들어가 봐도 랍스타 통발은 몇개 있습니다. 랍스타 통발은 몇개 있어갖고 오늘도 스피어피싱 하는 사람들 그배 타고 와갖고 랍스타 통발을 쑥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데 통발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통발 주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랍스타 맛집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확인하고 가는 것 같은데 여기 버닝팜에. 여기를 왜 오게 되냐면, 여기는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길 같은 게 이뻐요. 여기 오면은, 버닝팜에 가면,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 같은 게 있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버닝팜 사진이 얼마나 잘 나왔나? 하여튼 사진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 이 공간은 내가 어디서 찍었는지 딱알것 같아. 저도 오늘 가서 사진을 좀 찍었는데, 버닝팜 가서. 자, 이건 오늘 뜬 회고, 오늘 잡은 드라마, 4자 정도 된것 같다 뜬 회고. 요게 이제 그 중간 지점이에요. 이게 어디쯤이냐면, 이 버닝팜, 이 주차장이 여기에요. 게리비치 가기 전에. 가라와라 팜을 로드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게리비치 가려면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야. 길도 옛날에는 막 그냥 진흙 빠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 뭐야 블루스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공구리 치기 전에 깔아놓는 스톤 있잖아요. 그거를 좀 깔아놔갖고 그나마 홀이라든지 진흙밭은 아니에요. 여기 쭉 따라오다 보면 여기 이제 파킹을 하고 여기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등산로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찍은 사진은 여기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밑으로 딱 찍으면은 길이 이쁘게 이렇게 보여요. 여기도 얘도 나랑 비슷하게 나왔잖아, 지금. 사진이. 여기서 이제 이거 찍듯이 저도 여기서 이걸 찍은 거죠. 같은 장소입니다. 요 바위랑 같은 바위예요. 요두개 있고, 요건 내가 찍은 거, 요거는 저 구글 이미지에 나와 있는 거. 로얄 공원 없죠. 국립공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 뭐 어쨌든 그렇죠. 요런 길 요게 이제 길이 이렇게 길 따라서 여러분도 이렇게 오면 돼. 그렇지. 아 여기 구글 잘돼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회전하는 길이 나온다. 그거를 잘 찾아서 가야 돼. 사람들이 그거를 또 모르면 안 되는데 뭐야 이거 왜 산길로 가고 있지? 이게 길인가? 팔레트에 나오 그렇지 여긴가? 여기서 한 군데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려는 포인트는 이게 지금 여기가 길이잖아. 여기 지금 보이는 길이잖아. 그렇지 여기 나오는데 여기 여기에서 좌회전해야 돼. 여기서 좌회전해야지. 좌회전해야 요걸로 보여주면 되네. 아 이게 지도구나. 내가 해놓은 거. 여기서 좌회전해서 여기로 계속 내려갑니다.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또 구글 그걸로 안 나왔나 보네.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닐 텐데.
일단 여기서 직진하지 말고 저길로 빠지면은, 여기서 이제 직진하지 말고 저쪽으로 빠지면은 이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여기 내려오면은, 내 사진에서 저기서 내려오게 되면, 이런 데가 있습니다. 갯바위가 아주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이게 여기거든요. 여긴데, 사진이 어떻게 하여튼 거기입니다, 여러분. 뭐 사진도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여기도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좌우에 비치기 때문에 여기만 이제 바위가 몇개 있잖아. 그래서 이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드라마를 쳤는데 바위가 또 아주 멀리까지 형성돼 있진 않아요. 그냥 한 갯바위에서 많게 적어야 한 20m 정도만 바위가 쭈루룩 있고 그 넘어서는 저거예요. 그 모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갯바위 주변만 이제 훑고 다니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랍스타 통발이 몇개 있어서 그거를 저기 스팟피싱 하는 사람들이 많이 뒤진다. 그리고 여기를 제가 오는 이유는 여기가 이쪽 길이 잘돼 있어요. 잘돼 있고 등산하는 느낌도 약간 나고, 약간 뭐랄까요? 좀 그냥 혼자 가고 싶을 때 가끔 뭐 이렇게 드라이브 할겸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할때 여기를 많이 와요. 약간 그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블루마운틴 같은 거 가면은 그냥 등산이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여기 와서 뭐 여기는 또 이제 약간 갇힌 데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쪽으로 파도가 세게 치면은 이쪽에서 이제 스피어피싱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작살하기는 좀 많이 걸어와야 돼. 랍벨트 차고 여기까지 오기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한두번 정도는 해봤는데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 그리고 또 고기를 몇 마리 잡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가져가기가 또 만만치가 않아. 내려올 때는 다 여기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쉬운데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거리가 별로 안먼그 구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먼 구간이고,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드라마 한 4자 중반되는 거 하나, 4자 초반되는 거 하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를 이렇게 떴어요. 드라마 작은 걸로만 회 하나 떴고, 기름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알집이 이제 점점 좀 커질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기름 쫙 빠지게 되고, 지금이 제일 맛있는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여름이 지나버리면은 맛이 없어지다가 한 4월 5월 돼서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기름이 올라가고, 요게 이제 11월 전까지 요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어는 잡아놓은 거 떴고, 자,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데도 포인트가 있다. 그런데 이제 마리수를, 여기는 이제 오늘 드라마 낚시한다고 오브 목줄에다가 바늘도 구워 썼는데, 그래서 입질을 많이 못 받았어요. 많이 못 받았는데, 여기 이제 비치가잖아. 비치가에 있고,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큰 바다잖아. 어? 큰 바다 아니야. 갇혀있는 바다 아니란 말이야. 근데 제가, 근데 또 이런 말 하면은, 또 어설픈 그 새끼들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사기꾼 새끼들이 나의 그 경험을 갖다 또 뺏어간다고 하면, 아예 병신들이 뭐 뺏어가봤자 뭐 거기서 거의 도토리 키재기니까 뭐 증명 못하는 그런 거는 언젠가 걸립니다. 그래서 말을 하자면은 지금 블랙이 산란기라는 건 인정? 블랙이 산란기잖아요, 그죠? 이제 겨울이 끝나고 여름철이 다가오면 산란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낚시하다가 블랙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 봤어요? 예를 들어서 10cm짜리 막 이런 거? 못 봤죠? 나도 못 봤어요. 한 20년 이상 여기서 낚시하면서, 15년 이상 낚시하면서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서 봤냐고, 그러니까 나는 못 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그 크리스 큰형님한테 한번 물어봐서 어떻게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 그랬더니, 블랙 새끼들이 있는 지역이 있대. 그런 데가 이런 만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만. 뭐, 이렇게 갇혀있는데, 뭐, 이렇게 만이 있잖아요. 그런 만에서 큰형님은 몇번 봤다는 거야. 그 작은 블랙 새끼를. 이해가죠? 이런 비치가 아니고, 막, 이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만, 뭐, 이런 데, 조그만한 데, 이런 데에서 많이, 여기도 어차피 강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강이란 말이야. 어? 이런데 이제 블랙, 나는 근데 이런 데서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런데 블랙 새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근데 그 큰형님은 저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몇 번 봤다고 하더라고, 블랙 새끼를. 그럼 드라마 새끼는 봤어요. 드라마 새끼들은 제가 말한 이론이 맞아요. 드라마 새끼들은, 드라마는 이런 데다가 이제 여기는 칼텍스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산란을 안조시기 때 갯바위 근처에 붙여서 산란을 해서 수정을 시킨 알들을 이런 데로 보내요. 우리가 여기도 지금 물이 갇혀 있는 곳인데 이런 데로 수정된 알을 보내면은 따뜻한 물에서 여기는 이제 물이 수심이 약기 때문에 수온이 햇볕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보면은 높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이런 깊은 데보다. 그럼 여기서 부활을 하고 여러분들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려고 요런 데를 이제 지나가다 보면 검은색 물고기들 있잖아. 손가락만한 것들. 그런 거 보이죠? 그런 게 드라마 새끼들이에요. 그런 게 보면. 어? 그런 게 드라마 새끼라고. 그럼 드라마는 산란을 할 때 이렇게 파도에 의해서 갇혀있는 쪽으로 그 뭐야 알들을 보낼 수 있는 지역이 많이 붙겠죠. 그건 본능이에요. 그래서 산란기 때는 아, 이 파도가 넘어올 때쯤 되면은 드라마가 가까이 붙어서 만조 시기 때. 왜냐면 만조 시기 때, 그러니까 만조가 지나면 안 되겠지. 만조가 되기 뭐 한 시간 전쯤에 이제 붙어서 큰 파도를 보내서 수정된 알을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만조 가까이에는 이렇게 파도가 부서지는 이런 쪽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드라마 입질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근처에 드라마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블랙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블랙은 어디를 노려야 되냐? 블랙 산란기 때는 어디를 가야 되냐? 그렇죠? 이렇게 만의 입구 쪽. 어? 여기 뭐야? 보타니 만이지. 보타니 만의 입구 쪽. 보타니 만에서 이쪽 가면은 벌써 이쪽에 가면은 이쪽은 이제 비치잖아요. 어? 비치란 말이야. 비치게 되면은 어때? 돌에 난 풀이 있어 없어? 없지. 마지막 산란을 하기 전에 먹는 부분이란 말이야. 커넬 이 여기 부분. 그리고 어디? 여기 부분. 응? 여기 그러니까 라페루즈 안쪽부터 쭉 돌아서 여기까지. 최근에 저기 지인들 잘하시는 분들하고 여기 주변에 갔을 때 블랙이 바글바글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들하고 우리가 스피어피싱을 갔을 때 이 근처에 블랙들이 바글바글한 걸 확인했습니다. 왜? 왜 얘네들이 왜? 왜? 이쪽 안쪽 어딘가에다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블랙들이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블랙이. 내가 오늘 갔던 데는 이 버닝팜에는 드라마밖에 입질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참 옛날에 언젠가 한데 여름이 시점이었을 때 들어갔을 때도 들어가 봤을 때도 블랙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신기하게. 오히려 산란기가 아예 끝난 최근에 그 게리비치 가서 그때 한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에 그럼 산란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게리비치에는 차라리 블랙들이 몇 개 있었어. 근데 그런 블랙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 이런 뭐 이렇게 안쪽으로 있는 아니면 보탄이 많이나 뭐 이렇게 갇혀져 있는 물 쪽으로 가야 된다면 블랙들을, 그러니까 타겟을 블랙피쉬로 하게 되면은 요 사이 아니면 만 같은 사이 이렇게 번지나 안쪽으로 들어간 요 사이 뭐 아니면 요쪽 지역 요런 지역에 블랙들이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명드린 거고. 그렇지 않고 드라마를 노릴 때는 언제? 드라마를 올 때는 어느 지역? 내가 아까 말했지, 갇혀있는, 물이 좀 이렇게, 바위가 많이 있어갖고, 근데 예를 들자면, 커넬 여기 칼텍스 포인트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파도가 빵 치면 이쪽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그 잔잔한 것들이. 그런 그 물 웅덩이가 많은 지역. 네? 여기도, 빵 치면은 여기도 이제 여기가 물이 있어요. 한 수심이 한 30cm, 40cm 정도밖에 안 되는 고여 있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파도가 세게 치면은 찰랑찰랑 거리는 지역. 이런 데에 드라마 새끼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주변에
산란 지역이기 때문에 드라마 큰 놈들이 항상 모인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걸 참고해서, 아, 산란기 때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을 가서 드라마는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스피어피싱을 했을 때 아무래도 확률이 많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대충대충 진행하는 거지만, 갇히는 물들이 여기도 많아요. 이런데도 이제 뭐 살짝 갇혀있는 데고, 그리고 또, 그렇지, 여기 덩키. 덩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큰 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지만, 여기로도 이제 파도가 치면은, 여기로도 이제 충분히 알들을 보내서, 여기도 드라마 새끼들이 많이, 여기도 이제 얕은 지역이었어요. 한 3, 40, 물이 쫙 빠지면은, 여기 막 돌아다닐 수도 있을 정도로 한, 20cm, 30cm 정도의 물밖에 고여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로 드라마들이 이제 알들을 많이 보내서 산란을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도가 세게 치면은 이쪽으로 좀 많이 울리고 저런 데 드라마가 이제 새끼를 많이 낳는 거죠. 이제 바위가 이렇게 많이 부서져 있는 곳, 물웅덩이가 자주 있는 곳 그런 데가 이제 드라마 산란철에는 드라마들이 그쪽으로 붙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이제, 제가 가는, 나는 그 씨바, 어부어부, 그 개놈 새끼, 그 새끼 때문에 낚시를 접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접지 않고 내 거를 이제 참고하시려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해도 뭔가 알아야지 사기를 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나는 좀 어부어부의 말을 듣고 야부를 까서,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정말 얄밉다. 그래서 저 새끼한테는 내가 좀, 뭔가 낚시로든 뭐든 저 이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하는 말을 좀 참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고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리자면 회 뜨는 것도 그렇고 회 뜨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도 이렇게 떴고 어제 뜬 회도 또그 여러분들이 많이 이쁘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제 뜬 회는 한번 볼까요? 제그 페이스북 거기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 저희가 그 그룹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왜안 들어가죠? 형이 이걸 잘안 해갖고. 휴대폰으로만 하고 이런 걸잘안 하니까. 여깄네. 페이스북에 저는 항상 이런 사진이나 뭐 이런 거를 올려놓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오늘 버닝팜 간 거, 어제 이렇게 그 생선 잡은 것들, 회뜬 것들 이렇게 좀 올려놓고, 어제 뜬 회도 또 이쁘다고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어제는 이거를 떴죠? 이거를 떴는데, 어제 이렇게 잡아갖고, 레드몽하고 이제 블랙피쉬, 그리고 전복 전에 잡은 거, 그리고 요거는 한침, 그 갑오징어, 그리고 요거 문어, 전복, 그리고 레드몽, 마스카와한 거, 뭐 요런 식으로 떴는데, 이 회든 낚시든 간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머리로는 다 이해해요. 아, 낚시는 뭐, 릴, 대,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이해했지. 머리랑 이건 다 이해했다. 근데 기술은 그게 아니야. 손이 익어야 되고, 내 몸이 익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명은 잘 못하는데 잘 잡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머리로 이해만 한다면 그 사람이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를 돼요.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한국의 그 교육이 약간 주입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어떻게든 뭐 저렇게든 막 이해는 했어.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안 넘어가. 그 다음으로. 그거는 노력을 해야 돼. 손발이 그거에 익어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헬스 트레이너를 까는 건 아니지만 헬스 트레이너의 그런 좋은 몸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꼭 헬스를 해야 돼. 그죠?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그게 1년, 2년, 3년, 10년, 100년, 한 20년이 된다고 쳐봐. 하루에 한두 시간씩. 얼마나 많은 그게 낭비냐고, 소모고. 몸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헬스에서 그런 좋은 몸을 유지를 하려면, 그런 체지방을 갖다 줄이려면은, 그거를 상당히 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게 과연 건강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은,
몸이 좋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수분이랑 뭐 이런 걸 충분히 뺐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멋져 보이는 거지 건강한 몸은 아니에요. 건강한 거는 병이 안 걸려야 돼. 병이 안 걸리고 자기가 뭐 어떤 일을 그냥 평소에 우리가 뭐 평소에 하는 일들 있잖아요. 노가다 하면서 뭐 벽돌을 쌓는다든지 노가다 하면서 타일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적합한 몸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거고 그 실생활하면서 뭐랄까요 좀 도움이 되는 거지 가빠 이빠이 나와봤자 나중에 처지기만 하면 더 보기에 싫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원하는 그 기술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일단은 낚시를 많이 해서 생선을 많이 잡으면 뭐하냐 이지랄 하지 말고 정신승리 하지 말고 잡으면 한번 이쁘게 떠서 자기 지인들한테 대접을 해주려고 하세요. 대접을 하려고. 본인 좀 인생을 좀 베풀면서 살아봐.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갖고 주변에 죽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베풀어봐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게 나눔도 하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호주에서 내가 맨날 사기꾼 하지만 제 주변에는 사기꾼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훨씬 많고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 여기 지금 타일 같은 것도 큰형님이 주셔갖고 저 돈 주고 살려면 돈 엄청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그냥 주시고 뭐 연장 같은 거 좀 안 쓰시는 거 있으면 또 연장도 주시고 자재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 그 아는 형님은 또 릴 같은 것도 하나 사주시고 고마운 사람들 많다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봐. 그만큼 저도 이제 생선을 주고 나도 이제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고마워서 주고받고 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좋냐고. 네가 다 잡아갖고 생선 없다 뭐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생선을 많이 잡고 일단은 자기가 회뜰 그 시간이 없거나 노력을 못할 거면 그냥 생선만 주든가. 안 그러면 회를 떠서 한번 대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뭐 반찬이라도 올 수도 있고 반찬이 안 올 수도 있어. 준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마. 일단은. 반찬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얻는 건 뭐냐면은 남한테 내가 이렇게 회를 떠줬다는 거는 떠줄 수 있다는 그런 게 계속 떠주고 버릇하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요. 한 마리 뜬 새끼랑 100마리 뜬 새끼는 100마리 뜬 새끼가 뭐 국민학교 졸업밖에 안 했더라도 100마리 뜬 새끼가 훨씬 납니다. 그리고 나한테 가성비 어쩌고저쩌고 따지면서 좋은 거 사야 되냐 릴 좋은 거 써야 되냐 대 좋은 거 써야 되냐 야 이 그지 새끼야 너는 좀 너 네 정도 벌면 좀 써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릴이랑 대 같은 거는 대 같은 경우도 칼도 마찬가지예요. 칼 뭐 좋은 칼 써야지 네가 잘 나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제일 싼 거 씁니다. 칼도. 근데 그런 걸 싸구려를 써도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를. 릴도 그렇고 대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관리를. 관리도 못하면서 비싼 릴을 쓰면은 여러분 저는 초보자가 파는 릴 같은 건 아예 사지를 않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이 쓰던 릴은 만약에 중고로 판다고 하면 저는 사요. 근데 초보자가 쓰던 릴 같은 경우는 초보자는 언제 물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관리할 줄도 모르니까 물에 만약에 빠졌으면 얻는 가서 민물로 닦고 그 베어링 같은 거 다시 소금기 있는 거 다 다시 그리스로 닦고 뭐 오일로 다 첨가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진 그 들어갔던 그 염분기를 좀 제거를 하는데 초보자들은 그런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떻게 썼는지를 몰라. 관리도 안 돼 있고 그런 거는 사면은 오히려 야 내가 이거 막말로 이거 1000불짜리인데 너한테 너니까 500불 해줄게 그래도 안 사요. 안에 어떻게 작살났는지 모르니까. 에? 안에 막말로 샀는데 돌아가는 건데 약간 뻑뻑하네. 열어보면 다 부식돼 있고 소금물 다 갖고 다 그냥 썩어 있어. 다 갈아야 돼 다. 그럼 버린 거야 그냥.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2-300불짜리 릴 사서 내가 원하는 만큼 뜯어서 다시 볶고 다시 이렇게 뭐야 세팅하고 다시 싹 이렇게 갈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게 훨씬 낫지. 괜히 비싼 거 요즘에는 또 드라이버 같은 것도 엄청 다양하게 나왔어요. 뭐 별표, 세모표, 멈표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특수키가 없으면 또 딸 수도 없는 릴들도 많아. 그런 거는 또 이거 관리 한번 이제 클리닝만 하는 거예요. 그냥 릴 청소만 하는데도 50불 달라고 하거든.
근데 만약에 어 이거 베어링 작살났어요. 뭐 베어링 갈아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100불이야. 100불인다고. 릴 그거 수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100불 들어간다니까? 근데 자기가 막말로 좀 좋은 거 샀어. 한 1000불짜리 샀어. 그리고 나서 낚시를 좀 자주 다녔어. 그럼 해마다 100불 들어가야 돼. 해마다. 거진 해마다 들어가야 돼. 어? 해마다 100불씩 들어가야 된다니까? 자동차 엔진 오일 갈듯이 갈아야 된다니까? 오일이랑? 그것도 주기에 따라서. 그래서, 야, 1년에 100불 정도는 써도 되지.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일주일에 일주일 내내 낚시를 했다고 하면 그때는 자주 청소를 해줘야 돼. 알게 모르게 바닷가에서 살면서 염분, 그 바닷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수시로 자주 가면 자주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비싼 릴들은 그런 관리가 과연 잘돼 있을 거냐 이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은 1000불짜리 릴 한번 내가 관리해보겠다고 뜯어갖고 작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돈이 더 들어가. 아싸리 3볼, 4볼 베어링, 뭐 BG 계열이라든지 제일 싼거 있잖아. 시마노 뭐, 시마노 거, 뭐 FX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50불, 뭐 100불 안쪽짜리 사갖고 한번 뜯어보는 거야. 대충 기본적인 거는 같거든. 머리, 몸통, 가슴, 배, 뭐 이렇듯이. 대충 기본은 같아. 뭐, 스풀이랑 분리를 하고, 핸들이랑 분리를 하고, 바디 열어서, 이쪽에서는 뭐, 웜 기어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대충 비슷하단 말이야. 그게 눈에 익으면은, 나중에는 좀더 복잡한 일, 뭐, 12볼 베어링,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클리닝도 할수 있고,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 4볼 베어링도 컨트롤 못 하면서, 12볼 베어링을, 야, 이거 한 1000불짜리니까. 그러니까, 정신승리하려고 한 거야. 자기 그걸 삼으로써 얻어지는, 심리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걸 샀는데, 관리가 안 되고 나중에는 작살. 그게 물론, 거기에서 대부분의 생활 방수 뭐 이런 건 된다고 나와 있지만,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서 그 베어링 사이사이에 물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에? 바닷가에. 그거를 물론 본인의 책상 안에다가 딱그 가둬두고, 뭐 하루에 한 번씩 돌려보면서 정신적인 그런 걸 카타르시스 느끼면 돼. 그거는 새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릴을 진짜 바닷가에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닷물 염분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게 뭐 1000% 방수가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에? 돌려야 되면 그 돌리는 그 틈으로 들어간다니까 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걸 사지 마시고 싸구려 사서 점점점 업그레이드를 해가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보석 세공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아주 작은 거를 다룰 줄 알아. 잘 알아. 그러신 분들은 처음에 FX로 시작했지만 바로 뭐 트윈파워라든지 바로 뭐한 600불짜리라든지 700불짜리라든지 1000불짜리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관리가 잘 되니까. 그런 걸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관리가 안 돼. 아유, 그냥 내박쳐두는 스타일이야. 아유, 몰라. 언젠가 되겠지. 내가 가끔 같이 낚시하러 가다 보면은 릴을 돌려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서걱서걱거려, 막. 소리에 가나, 릴에서 막 소리가 나. 워낙 관리를 안 해줘. 관리하라고 하면은, WD만 그냥 겁나게 뿌려. 그냥 막 안에다가 막 넣어서 WD. WD 뿌리고 계속 돌려. 막 돌리면은, 쇳물이 막 나와. 관리 끝이네, 그게.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뒤면 또 녹물이 또 나오고 또 생겨서 서걱서걱거리고. 그건 릴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대도 마찬가지. 대도 그냥 갔다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샤워를 갔다 와서 이제,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샤워할 거 아니야. 자기 전에. 그때 한 번씩만 이렇게 물이라도 좀 쩐쳐주고, 가이드 부분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만져주기라도 하면은, 그 가이드 안 사가요. 그렇다고 또 너무 씨발 깔끔하게 했다고 그냥 뜨거운 물로 막 하면 그게 가이드가 헐렁헐렁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뜨거운 물로 하지 말고, 찬물, 약간 미지근한 물로, 그냥 한번 헹군다는 식으로 핸들이 있는 부분, 그리고 가이드 있는 부분만 이렇게 흔들어서 닦아주면 돼요. 스페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어건도 작살하고 나서, 그렇게 스페어건 있는데, 그 샤프트 들어가는 그 구멍 있는, 그, 저기 뭐야, 트리거 있는 부분, 방아쇠 있는 부분,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모래 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모래 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샤프트 자체는 스테인리스 스틸도 있지만, 그냥 스프링 스틸, 강철이란 말이에요. 저런 것도, 저기 뭐야, 녹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민물로 한 번씩 닦아주고. 예? 그리고 러버 있는 부분에도 한 번씩 닦아주고, 수분기 있는 거보다. 그렇게만 하면 관리 끝이에요. 특별하게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점점점 이제
만약 목재 건을 쓰게 되면은 가끔 저도 지금 제가 쓰는 건을 그게 뭐야 이 제가 발라놓은 그 에폭시가 많이 깨져갖고 지금 에폭시를 싹 떼었습니다. 다시 이제 다시 도색을 하고 다시 이제 코팅을 올릴 건데 그런 식으로 저렇게 관리가 되면은 계속 새걸 쓰는 거야. 이쁜 거 쓰는 거고. 근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갖다 버리는 거야. 그거는 뭐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관리가 안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니면은 돈이 엄청 많아서 항상 나는 매번 돈 줘서 관리한다고 하면 그럼 오케이. 거기까지 뭐, 어? 물론 좋은 일, 좋은 대가 본인의 약간의 그 미세한 그런 실수하는 부분이라든지 본인의 그런 그 능력치를 올려주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미세한 드랙 조절이라든지 그 순간적으로 차고 났을 때 보건력이라든지 텐션이 좋으면은 그런 걸 커버 쳐주는 게 사실이긴 사실이지만 그만큼 카본 톤수가 높으면 부러지기도 쉬운 거예요. 충격에 의해서. 내가 낚싯대 다니면서 한 번도 나는 뭐 낚싯대를 뭐 떨어뜨린 적이 없었다. 우리가 바늘 빼려다가도 털다가도 낚싯대가 넘어지면서 바람에 넘어지면서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런 변수 같은 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싼 낚싯대보다는 그냥 한 2, 300불 정도 되는 낚싯대, 릴도 100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200불 안쪽에 릴 요런 걸 써서 처음에 시작을 하시다가 점점점 본인이 이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되는 릴까지 그렇게 쓰시는 게 맞고 그러면서 낚시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낚시의 어떠한 그 낚시의 그 깊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나는 회만 잘 뜨고 싶어. 그러니까 이 낚시꾼들이 잘할 게 많아요. 낚시를 잘하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수리 관리를 할줄 알면은 그런 게 다른 거에도 이제 접목이 가능해요. 크게는 뭐 엄청나게 뭐 다른 분야가 아니지만 막말로 핸드폰 액정이 나갔어? 액정 사서 가는 거예요. 액정 직접 사서. 릴 그거 조그만한 드라이버 돌리듯이 액정 가서 한번 돌려서 갈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최신형폰 가려고 하지 말고 노트 5뭐 이런 거 있잖아. 오래된 것들. 그런 거 한번 갈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칼 같은 것도 처음에 부엌칼 같은 거 한번 갈아 보다가 왼알 칼도 한번 갈아 보는 거예요. 한번. 이쁘게. 그럼 왼알 칼이 잘 들면은 이렇게 회가 일정하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칼이 잘 들지 않은 상태에서 활어를 뜨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얇게 뜨기는. 칼이 무조건 잘 들어야 돼. 활어의 그 살을 얇게 뜨려면, 활어라는 거는 죽은 지 얼마 안된 거. 냉동 선어라든지, 냉동된 참치라든지, 삶은 이런 게 아닌 활어. 살아서 한 번도 저기 얼었던 적이 없던 것들은 표면 자체가 이렇게 회를 떠놓으면 이렇게 뽕 해요. 이렇게 뭘까? 볼록해. 안에 그 수분기가 많아갖고. 육즙이라고 하죠, 육즙. 육즙들이 있어갖고, 볼록하단 말이야. 에? 그런 거를 뜨려면은 칼이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럼 칼이 잘 들으려면 어떻게 돼? 잘 갈아놔야겠지. 새 칼은 잘 들어. 근데 회뜰 때마다 칼 새로 살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려면은 칼이 잘 들어야 돼. 칼이 잘 들으려면 칼을 잘 갈아야 되고, 칼이 잘 갈으려면 뭐야 돼? 숫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칼을 날의 그 면을 이해를 해야 되고 숫도를 이해해야 되고 숫도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그 진짜 자연석이죠. 자연석 숫도를 추천했는데 지금은 다이아몬드 숫도는 너무 잘 나왔어. 다이아몬드 숫도를 제가 써봤는데 깜짝 놀랐어. 다이아몬드 괜찮습니다. 다이아몬드 숫도. 그러면 좀 다이아몬드 숫도를 한번 봐줄까? 아, 다이아몬드 숫돌 제가 아마 지마켓에서 산것 같은데 지마켓에서 그때 다이아몬드 숫돌을 하나 산것 같은데 그게 괜찮았어요. 지마켓인지 제가 산 거를 제가 산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아니 이 벌집 모양이 됐다는 거지 이게 아니고 벌집 모양으로 된 거. 제가 있는 게 600방하고 1000방짜리고, 요 겸용이라는 것은 이쪽은 600이고 뒤집으면 10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야 돼. 600에서 1200은 나를 세우는 정도입니다. 나를 세우는 건데, 나를 세우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가려면 이게 보통 광내는 게 만방까지 있거든요. 만방까지 가는데 천방이면은 좀 그렇고. 아, 이게 또 다이아몬드 숲도 저기 한 천방짜리밖에 없어. 더센거 있는데. 이건 400박 이런 거는 너무 거친 거고. 이게 여기 보면은 400, 600, 1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 다이아몬드,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쇠를 가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은 그 쇠의 그 아니 다이아몬드의 입자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3000방 요런 거는 좀더 고운 거예요. 좀더이 다이아몬드가 작다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작은 걸 쓰냐 이렇게 말하는데, 작은 거를 써야 나중에 그 칼의 거친 묘면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주 반짝반짝하고 미끄러지게 싹 나오지. 이게 지금 1000방, 400방 이거밖에 왜 없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추천을 드리자면, 1000방에서 400방짜리 이거 세트가 하나 있고, 이게 1000방짜리 있잖아요. 이게 있고, 한 3000방대 하나 있고, 그리고 한 7000방에서 만방 사이 요쯤에 하나 있으면, 한 3000방식으로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있으면 아주 오래, 여기 있네. 다이아몬드 6000방짜리. 저희가 만방까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총 4개를 쓰는데, 요건 이제 6000방이잖아. 이제 다이아몬드 숫돌 6000방짜리. 요거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내 1000방짜리 하나 있고, 6000방짜리 있고, 아닌데 6000방짜리면 안 되고, 3000에서 4000방짜리 하나 있고, 그리고 만방 되기 전에 한 7000방, 8000방? 요 정도 있으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렇게, 그러니까 총 4번 정도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시미칼은 날이 확 나가진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1000방으로 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한 1000방 정도로 날을 좀 확실히 세워놔. 이게 1200방 정도로. 그리고 아까 봤던 뭐한 3000방, 4000방짜리로 좀더 부드럽게 싹 갈아놔. 그리고 나머지 6000방에서 뭐한 만방 그 사이 되는 걸로 갖다가 거기를 광 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회가 아주 미끄럽게 쫙잘 잘리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다이아몬드 숫돌이 아니고 이런 게 돌로 된걸 썼단 말이야, 돌. 근데 돌은 홈이 파여. 아주 이 짜증 나는 게, 돌은 그러니까 쓸 때마다 여기 돌이 많이 갈다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진다고. 물론 다이아몬드 숫돌도 나중 되면 그 가운데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다 빠져서 우리가 확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를 막 갈다 보면 요런데 다 다이아몬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박혀 있는 거거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칼을 갈면은 이 끝에다 갈진 않는단 말이야. 여기까지 갔다가 칼이 또 밖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운데다 많이 가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많이 빠져 있는지, 가운데를 많이 사용하면 아무래도 뭔가 데미지가 있거나 빠지거나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숫돌보다 낫다 이거지. 숫돌은 홈이 파여갖고, 원래 이 숫돌을 자체를 칼을 갈기 전에 숫돌 자체를 먼저 갈아야 돼. 그래서 숫돌 자체를 평을 잡아준다고 하거든. 평을 잡은 다음에 칼을 갈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숫돌이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사놓은 숫돌이 있는데 그 숫돌 지금 다안 좋아 아주.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가는 게 낫다. 그 600방 막 이런 거 사지 말고, 400방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사실 때는 사시미칼 전용으로 한 1200방 정도 시작, 600방, 1200방 겸용 이런 거 하나 사고, 다음에 뭐 4000에서 5000방짜리 하나 사고, 다음에 뭐 8000에서 9000방짜리 이렇게 사서 3개 정도만 사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회를 갖다가 이제 이쁘게 뜰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칼집도 요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생선이 진짜 얼마나 두껍길래 이렇게 떴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가까이 확대돼서 찍은 거고, 그 칼집을 이렇게 내려면, 일정하게 내려면 칼이 잘 들어야 돼. 칼이 아시겠어요? 칼이 잘 들어야 돼. 칼이 잘 들어야 칼집이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러려면은 숫돌로 잘 갈아야 돼. 맨날 살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노력밖에 없습니다. 뭐딴 방법이 없어요. 뭐 여기는 뭐 혈도를 제가 찔러드릴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여러분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생선을 일단 많이 잡아야 돼. 많이 잡아서 많이 뜰 줄 아, 많이 떠야지 실력이 되는 거지. 뭐 생선 사서 자기는 돈이 많다. 그럼 사서 연습하시면 돼. 근데 활어하고 뒤진 거는 또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죽은 거는 생선 뜨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죽어 있는 선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투나라든지 살몬 같은 경우는 이미 죽은 상태고 일정한 모양이 이게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그냥 일정하게 자르기만 하면 돼. 그런 거는 이제 무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갖다가 써는 연습만 하면 돼. 근데 활어나 이렇게 생물은 살이 꿈틀거릴 수가 있어요. 그 뜨는 상황에서도 살이 꿈틀거릴 수가 있어. 아 진짜야 이건 거짓말 아니고. 필렛을 다 떠놓고 신경이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면은 이제 필렛을 이렇게 뜨잖아. 그럼 살이 막 꿈틀거려. 근데 그 상황에서 칼이 좋지 않으면은 그게 잘 안 나가.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균일하게 일정하게 일정한 크기대로 나오질 않아요. 이해 가죠? 뭔 소린가? 특히 문어뜨기는 더 힘들어. 문어는 더 물컹거려갖고. 이것도 회도 물컹거리는데 문어는 더 물컹물컹거린다고. 그러니까 칼이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숫돌이 있어야 되고 숫돌은 요새는 다이아몬드 숫돌이 잘 나왔다. 다이아몬드 숫돌을 추천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이상. 혁신!